안녕하십니까. 청소하는 스파이더맨 유사랑입니다. 자, 제주도 외벽 청소, 복합 판넬 외벽 청소, 외벽 유리창 청소. 10수년 청소를 안 했는 건물을 저희가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. 건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건물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 수준으로 청소를 해드렸습니다. 복합 판넬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? 외벽 청소를 의뢰하시고 맡기실 때 수많은 외벽 청소 업체가 있는데 어떠한 약품을 쓰고 어떻게 청소하는지 또 팀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청소를 맡기셨으면 합니다. 이왕 고객님들께서 돈 주고 하시는 청소, 돈 주신 만큼 또 그만큼의 보답을 또 해드려야 되는 게 제 입장이고 또 고객님이 원하시는 청소를 또 해드려야지만이 저희 또한 뿌듯함을 느낍니다. 외벽 청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또 자기만의 직업을 자부심 갖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건물을 또 복원 수준으로 청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제주 외벽 청소 3편 청소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나왔습니다. 또 바쁜 일정으로 또 서울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영상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1577-7074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. 1, 2, 3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